알밤 죽기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알밤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들이 오면은 체험하기 딱 좋습니다. 장갑은 요런 가죽 장갑 끼고, 아, 줬을 때는 가죽 장갑보다는 요런 실 장갑이 편해요. 실 장갑이 편해가지고 요렇게 밤 죽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밤 죽기 체험이 우리 집이랍니다. 자, 보실까요? 제가, 아, 지금 줬다가 영상 찍느냐고 요렇게 보이나요? 여기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떼글떼글떼글 이렇게, 엄마 놓쳤다, 엄마 놓쳤다, 이렇게 땡글땡글 보이나요? 여기 한 바퀴스가, 요거 한 바퀴스 하면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체험하기 딱 좋아요. 이렇게 끈이로 슉슉슉슉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편해라고 가죽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손으로 슉슉슉슉 주워대나요. 이렇게 엄청 많죠? 밤 죽기 편해요. 딱. 떨어졌어, 아이고. 슉슉슉. 엄청도. 슉. 이렇게. 땡글땡글. 보이시나요? 떨어졌다. 요게 알밤이랍니다. 모자는 꼭 써야지 돼요. 저 위에서 쿵 하고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 흙판도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모자를 꼭 써야지 돼요. 이렇게 하면은 흙판. 우리 집은 약을 안 줘가지고 벌레가 다 냉장고 보관 안 하면 벌레 때문에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꼭 냉장 보관하시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다 보관하세요. 그냥 냉장고도 안 되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 밤죽기입니다. 오늘은 밤을 주웠습니다. 여기가 여름에는 제가 그늘에서 노는 장소고, 밤나무 나올 때는 밤나무에서 놀고. 오늘의 영상은 집에서 밤 주스며 5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요렇게 오늘의 알밤 톡톡 알밤 주웠습니다. 요렇게 쭉쭉쭉쭉 오늘은 요렇게 밤 죽기를 하였습니다. 톡톡. 꼭 밤은요, 요거는 약을 한 번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엄청도 벌레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꼭 김치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야지 돼요. 받자마자 김치냉장고에다가 꼭 보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우글우글우글우글 하답니다. 꼭 김치냉장고에다 보관하세요. 부탁입니다. 오늘 밤죽기를 하였습니다. 영상 끝! 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밤죽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밤죽기가 우리 집에서 체험을 하는 거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웠습니다. 밤죽기 체험은 우리 집에서. 와. 아, 한여름에는 여기 장소가 제가 그늘 위여가지고 노는 장소인데요. 이렇게 밤 딸 때 풍성한 가을 되면은 밤나무, 밤송이들이 아람아람아람 벌어서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아람아람아람 벌어서 밤이 떨어지는 밤나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송이가 쇼크해서 알밤이 똑 하고 떨어진답니다. 끝! 오늘의 영상 끝! 와, 하늘 좀 보세요. 예뻐요. 5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7분까지 가겠다. 아, 그래도 그냥 찍을래요. 시골집에서, 우리 집에서 밤 주스며 여기로다가 이제 갖고 내려올 건데요. 갖고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꽃무릎꽃이 있답니다. 꽃무릎꽃 있는 데까지 갈게요. 꽃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7분 영상으로 밤죽기 체험하는 날. 벌레에 약을 안 줘서 밤나무에 벌레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받는 즉시 김치냉장고에다가 꼭 보관하세요. 꽃무릎꽃입니다. 찰칵 7분 영상이었습니다. 바오쌤입니다.